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 삼진 L&D, 제이시스 메디칼, 레이, 롯데칠성, 한솔 로지스틱스, 이마트, 코웨이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 SDI, 카카오게임즈, 아모텍, 데브시스터즈, 크래프톤, 박셀바이오, 그리고 아즈텍 WB, SK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있고요. 에이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영원무역, 덱스터, 하이브, 선익시스템, 일진홀딩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두산표 KB금융, GS건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기아,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DNC미디어, 한샘까지 올렸네요. 네, 오늘 뭐 관심주들 체크해 보니까 콘텐츠 쪽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네, 콘텐츠주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 자체는 콘텐츠나 게임주가 워낙에 강해서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세 가지 종목 어떻게 관련돼서 꼽으셨을까요? 네, 콘텐츠 관련주는 안 뽑았고요. 예. 저희가 관심주에서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양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삼양사는 이제 식품과 화학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력은 이제 꽤 길기 때문에 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아실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식품 부분에서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걸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는 뭐 PT병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은 식품 소재가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수소차 핵심 소재인 이온수지를 생산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 이온수지는 그 물 속 혹은 이제 액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뭐 제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용 이온 교환 수지를 완성차 업체에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온 교환 필터는 6만 킬로마다 또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삼양사의 이온 수지가 꾸준하게 좀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건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제 분해가 돼요. 플라스틱은 원래는 뭐 200년도 썩지 않는다 보통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항상 불리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친환경 모멘텀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뭐 수소차 모멘텀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모멘텀 이것은 모두 친환경 관련된 그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양사도 그 엮여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 모멘텀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동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간단히 보면요. 단기간에 이제 두 번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이 있었는데 20일 이평선을 안착시켜 주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네. 내일까지 2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한다면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많은 물량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습니다. 오늘도 보면 3만 4천 주 정도밖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거래가 적고 수급이 들어올 때 단기 기간에 거래가 커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매하실 분들은 좀 많은 물량을 들어가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입니다. 7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수소까지 엮이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삼양사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롯데칠성입니다. 뭐 모든 분들께 익숙하실 만한 그런 종목이죠. 음료, 뭐 주스. 맥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올해 여름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음료 부분 매출이 좋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로 인한 악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판매 가격 인상 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 개선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의 주요 맥주라고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맥주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생이라고 해서 신제품도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판매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롯데칠성 실적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제 맥주 OEM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OEM 맥주 중에 이제 곰표 맥주라는 게 얼마 전에 엄청 흥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고 저는 못 먹어봤는데. 못 드셔보셨어요? 네,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동날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각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단 수제 맥주를 출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맥주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맛의 맥주를 추구해요. 그런 것들이 수제 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려서 롯데 칠성이 수제 맥주 OEM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드 코로나가 일단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롯데 칠성에도 당연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음료나 주류 매출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멘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좋게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상향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 3분기 호실적에 또 위드 코로나 수혜까지도 좀 겹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대 약세입니다. 16만 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10월부터 또 기관에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함께 좀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롯데칠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이건 이제 스포츠웨어 OEM 업체. 그러니까 주문자 네. 상표 부착 방식. 주문자가 어떻게 생산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대로 생산하고 상표만 딱 붙여서 내는 그 판매 방식이 OE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 지역 OEM 1위 업체입니다. OEM 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벗어나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자체는 또 양호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바이어 부분의 주문도 견조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베트남 생산 기지가 봉쇄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지만 미국발 소비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베트남 부분의 부진, 그러니까 생산 부진을 좀 만회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허 가격이 1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슈가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의류 가격도 좀 인상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의류 가격 인상은 수익성 개선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의 지분 이익도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영업무역이 몇 년 전에 인수했던 그 바이크, 자전거 업체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뭐 혼자서 출근한다, 뭐 자전거 타고 출근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자전거 또 새로 구입하시고 또 요즘에 한강 나가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지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전거 부분의 실적이 영업무역의 지분 이익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초죠. 작년 초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상승하고 있죠. 상승 이후에 눌림은 있었지만 추세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현재 추세를 이어가는 관점에서는 한 5만 원 정도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좀 안정적인 종목 선호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현재 3%대 강세거든요. 45,650원인데 전고점까지도 가능한 걸로 목표가를 보고 계시네요. 자, 영원 무역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팀장님 관심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콘텐츠 관련주를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관심주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라는 종목이고요. CJ E&M의 드라마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제작 공급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서 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죠. 또 요즘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하나가 이제 더 흥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거요? 네, 마이네임. 마이네임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 꾸준히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에 선판매되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너와 나의 봄이라든지 갯마을 차차차 이런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선판매가 됐고 또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유명한 그 만화가 또 원작이 돼서 또 드라마로 탄생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티빙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판매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OTT 업체가 그러니까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또 OTT에 속하고 국내에서도 웨이브라든지 뭐 티빙 시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OTT 플랫폼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작하고 배급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넷마블과 지식재산권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게임, 뭐 2차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IP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하게 확보하는 모습들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IP를 갖춘 업체가 결국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기본적으로 흥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고요. 요즘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다 올랐고 CJ E&M도 예.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술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납니다. 10월 초에 잠깐 반등 시도했다가 눌렸는데 지금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죠.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 돌려내면 빠른 시세 분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CJ E&M과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동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CJ E&M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부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9만 5천 원 이하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초 한 증권사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목표가를 하향시켰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0.11% 약세 94,900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0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